메콩 델타 지역은 베트남 최대의 평야지대다. 메콩강이 실어온 퇴적층 덕분에 땅이 비옥해 쌀, 과일, 야채 등 베트남 전체 농산물의 절반을 이곳에서 생산한다. 메콩강 수위에 따라 논이 몇 개월씩 물에 잠기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논이 더 비옥해진다. 특히 기온이 따뜻해 쌀농사 산모작이 가능한 메콩 델타는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다. 태국에 이어 세계 2위 쌀 수출국 베트남. 베트남 쌀의 60%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.